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주는 니들의 니들입니다. 빨리 해, 이 새끼야. 씨. 여러분, 폐단을 절대 타투하지 마세요. 존나 아파요. 내가 죽을 때까지 타투하는 내가 개새끼라, 내가 진짜. 안녕하세요, 돌려전의 니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타투를 직접 받으면서 제가 타투이스트들과 같이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푸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Jesus Christ, 타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가장 단점이 뭐냐면 타투는 도화지에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 몸에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할 데가 없어. 그러자니 손님 몸에다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저 죄송한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타투를 제 몸에 지금 딱 하나밖에 안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몸에 타투를 지금 3개째 하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어렵다. 이게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내 몸이 점점 이거 이러다 보면 뭔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찍는 이 영상 말고는 제 몸에 더 이상은 타투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살려줘. 그래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다른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동영상을 하는 것보다 제 몸에 직접 하면서 해야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솔직 담백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 몸에다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남한테 막 이렇게 해주면서 실패하고 막 장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몸에다 하면 되는 거지. 살려줘.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려준의 니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컨텐츠를 위해서 제한 몸을 또 희생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타투이스트한테 지금 전사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프린트 전사랑 그왜 이렇게 핸드폰을 좀 같이 보시죠? 예, 프린트로 뽑게 되면 그림이 이제 픽셀이 좀 깨져서 온전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도안 같은 거 이제 받은 거를 봐놓고 옆에다가 비교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프린트를 해버리면은 우선 겹치고 세밀한 부분이 그냥 검정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되게 예,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이나 그 영상 같은 걸로 같이 보거든요. 이게 포토그래픽 같은 거, 저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깔려 계시면은 편하신데, 그냥 일반 그림판이나 급하게 뭐 이제 뽑으실 때는 액셀 좀 많이 깨져요, 이게 픽셀이. 전사할 때그 노하우 이런 건좀 있나요? 노하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따라 그림만 하면 되는 거라. 뭐 세게 눌러야 된다든지 뭐. 세게, 어느 정도 세게 눌러야겠죠?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눌러버리시면 종이가 다 찢어져 버리시고요. 아, 뭔가 이제 밑에까지 닿는다 느낌? 아, 밑에 종이에 닿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 예. 받으실 때까지는. 오늘은 제가 술을 잘안 먹어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사갖고 와야 되나? 아, 안 돼요. 왜 내가 매기만 하면 항상 안 된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폐단을 절대 타투하지 마세요. 존나 아파요. 내가 죽을 때까지 타투하는 내가 개새끼라, 내가 진짜. 이게 전사를 할때 이렇게 갑자기 중간중간에 자르는 이유가 뭐죠? 일반 A4용지로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평평한 종이로 굴곡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사가 되고 뜬 부분 전사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예, 그래서 저렇게. 이게 자르게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잘 붙죠. 뜨는 부분도 없고 그 차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